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5G 전국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련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별 섹터라든지 개별 이슈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중에 주목해 보실 수 있는 한 가지 분야가 5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그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여기서 5G도 좀 기중 있게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5G 전국망 구축이라든지 6G 조기 개발 상용화 이런 목표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5G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5G 특화망 실증 예산이 1.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 예산이 기존의 80억에서 120억 정도, 40억 정도 이제 큰 폭으로 좀 확대됐다라는 부분도 또 장비주의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통 3사가 농어촌 5G 공동망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이통 3사가 그 농어촌 지역에 각자 5G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지역의 한 개 회사만 5G망을 구축하고 이것을 이제 이통 3사가 이제 공유하는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는 안 터지던 5G가 빠르게 조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서비스 범위가 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알뜰폰에도 5G 요금제가 도입이 됩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5G까지 요즘에는 이용이 가능하죠. 다만 이제 알뜰폰에서 5G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공동망 구축을 통해서 알뜰폰의 5G 요금제도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력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장비주에는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5G 장비주 내에서 OE 솔루션인데요. 주요 5G 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광트랜시버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이제 5G 관련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5G 시장 성장의 매출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고요.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성장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3년간 국내 데이터 사용량은 66% 급증했습니다. 5G 도입 이후에 이 트래픽 증가량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광트랜시버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5G 투자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죠. 뭐 경기 위축이라든지 코로나 영향이 엄청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 국내 5G 투자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 솔루션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주가가 강력한 상승을 보일 때 이제 적자 기업이 적자가 줄어들다가 소폭이라도 흑자로 돌릴 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원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장대양봉 저가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장대양봉 저가 부근에서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위치 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매수가는 17,000 이하, 17,000원 이하 구간에서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중에서 OE 솔루션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자, 미국에서 코로나 초강력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주에 좀 관심이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제약 바이오는 먼저 움직였고요. 이제 뒤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진단 키트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제 이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오지 않나라고 합니다.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는데 미국 비상입니다. 최신 변이 XBB.1.5라고 하는데 국내에 이미 유입이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확산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인 XBB는 지난해 10월 초에 유입 사실로 알려졌고 이걸 같은 경우에는 XBB 자, 오미크론이죠. 하위 변이의 통계에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위 변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그냥 일단 이 집계상으로서는 그냥 오미크론의 학계 집산을 했다. 별도 집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번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XBB 하이 변이 코로나19 치료제인 이부실드뿐만 아니라 개량 백신까지도 저항력까지도 갖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함으로써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기술적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랩지노믹스를 먼저 오늘 이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체외 진단 서비스의 체외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진단 키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각종 서비스 체외 제품을 생물 정보학 기술을 이용한 NGS 진단의 서비스 제공 중인데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자면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발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레지노믹스뿐만 아니라 여러 진단 키트 회사가든지 움직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좀 기대보다도 이제 과거의 이 영광이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자, 요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입장이고 자, 오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900원 짧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300원 이것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은 어째 보면 지수가 만약 약세로 움직인다면 랩지노믹스는 장중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V자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저점이 지수가 나온다면 랩지노믹스 같이 이제 단기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접근을 고려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랩지노믹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